수술실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문을 닫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치료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장기적으로는 필수 의료 위기가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사들 의견만큼이나 환자들 생각도 중요한 문제겠죠. 박재훈 기자가 양쪽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CCTV로 촬영한 수술실 모습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인 오늘부터 가동한 영상 녹화 시스템입니다. 의료사고 책임을 가리기는 쉬워졌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을 아예 접겠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사무실 찾아가지고 통증 치료하고 주사 한 방 주면은 그게 수십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왜 계속하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의사협회는 오늘 회원 56%가 수술실 문을 닫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서 응답자 중 90.7%가 동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 촉진이 우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신을 표시해서 치료상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 우려 때문에 선뜻 요청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양측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